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이스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또 여러분들의 질문들 올려주신 것들 쭉 확인을 했고요. 오늘도 여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앞서서 오늘도 용어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용어는 바이오 컴퓨터입니다. 기동전사 건담 F91에서 건담 F91에 탑재된 이 고성능 컴퓨터로서 개발자는 이 본작의 주인공 시북 아노의 어머니인 모니카 아노입니다. F91에 탑재된 이 바이오 컴퓨터는 파일럿이 뉴타입이 아니어도 사이코뮤 시스템을 사용 가능하도록 조종자의 뇌파에 감응하는 것과 함께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바이오 센서를 탑재, 어떤 파일럿이 타도 그 성능을 100% 낼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럿의 반응 속도에 기체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컴퓨터 내부에 숨겨진 리미터가 해제돼서 F91 같은 경우에 얼굴 페이스가 오픈돼도 되고 최대 가동 모드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극중 초반에서는 이 바이오 컴퓨터 기동 문제로 참 골머리를 싸웠지만 동생이 리즈아노가 알려줬던 실뜨기가 힌트가 돼서 비로소 첫 기동에 성공을 하게 되었죠. 자, 간단하게 용어 하나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유튜브에 임정민님의 질문. 누가 건피파 오브의 영상을 올리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인가 물어보셨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죠. 저작권이 있는 이러한 것을 저작권자에게 허락 없이 배포, 공연, 상영, 뭐 이런 상품들 제작 이런 것들 할 경우에 다 저작권 침해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승우님의 질문. 건담홀릭 직원. 저랑 제롱님 말고도 디자인해 주시는 분두 분이 더 계십니다. 그리고 방학 시즌마다 지금 활동해 주고 계신 라비님도 계시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제가 얼굴 공개 안 하는 이유요. 글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자신감이 없어요. 별 이유 없습니다, 아직까지. 나중에 되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되면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꺼려서 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유튜브에 우진 창 창우진님. 클리어 파츠는 못 만드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찾아보니까 이러한 물건이 있더라고요. 크리스탈 레진이라고 해갖고 투명한 레진 파츠를 만드는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를 섞어갖고 이제 제작을 하는 방식이 되고, 나오는 물건이 이제 레진 파츠인데 그게 투명한 이제 레진 파츠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물품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제 레진 파츠로서 클리어 파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유튜브에 나바님의 질문. 극장판에서 세츠나가 에스와 대화에 성공해서 어디로 갔느냐? 극장판에서 세츠나가 이동한 것은 에스의 목적을 알게 됐고, 이제 그들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의 본성으로 텔레포트를 하죠. 에스의 본성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세츠나가 에스화 됐느냐? 흔히 그 메탈 세츠나라 부르는 에스와 이제 공존에 성공을 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모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엘스와 융합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엘스와 이제 공존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세츠나 성우가 데스노트의 라이토 성우와 같나요? 두분다 성우가 미야노 마무로시. 맞습니다. 동일 성우분이시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김대용님의 질문. 큐베레이 파피용 무장이 이제 관성용 창과 판넬인데, 투명한 판넬을 사용해도 경기 규칙이 어긋나지 않느냐? 확실히 극중에서 투명한 판넬을 사용을 했고, 예비용으로 이제 투명하지 않은 판넬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경기 중에서 사용했을 그 직후에 바로 아마 실격 처리가 된다든지 뭔가 페널티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또 이 시리즈가 이제 커스텀이라는 거에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딱히 문제가 되는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커스텀 파츠로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극중 내에서. 그리고 트란잠에 관한 이야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트랜잠을 사용하고 나서도 더블어라이저가 기체 성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이거는 저번 주였나 또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이 되었습니다. 개조가 되면서 그러한 능력 페널티가 좀 줄어들도록 보수가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유튜브에 아이언님, 예, GN암즈 E타입이나 D타입에 합체를 할 때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 뭐 GN 드라이브가 붙어지느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극중 장면을 보면은, 예, 실제로 GN 드라이브가 연결이 됩니다. 예, 서로 접속이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GN암즈 자체가 가동을 할 때에는 이제 GN 콘덴서에 있는 GN 입자를 사용을 하지만, 건담하고 도킹을 한 뒤에는 이 GN 드라이브에서 직접 입자를 받아갖고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직접 된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유튜브의 장세우님, 재단이라고 하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건프라드에 들어있는 실 같은 거, 이렇게 생겨먹은 거 있지 않습니까? 스티커처럼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 실, 요거를 이제 붙일 때 요즘 최신 제품들은 그나마 자체적으로 좀 재단이 돼서 많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제 옛날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백이 좀 상당히 큽니다. 예, 실제 붙여야 되는 공간, 이 문양 크기보다 여백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재단을 하지 않고 그냥 붙이게 될 경우에 파츠 외부로 삐져나오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실을 접은 장소에 겹겹이 붙여야 될 경우에 서로 침범을 한다는 등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해당 문양의 여백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미리 잘라내는 작업을 하면은 이제 붙일 때 편하게 되는데요. 예,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재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 나오는 제품들은 이게 깔끔하게 다 여백이 많지 않게 나와 있는데, 옛날 제품들은 이 여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을 해주고 붙이는 편이 훨씬 좋다는 거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튜브의 간다비님의 질문, 예, 트랜잠이 안정화되었는데 연속으로 사용 못하는 이유는 GN입자 저장 문제인가요? 요거 같은 경우엔 트랜잠 자체가 입자를 더 빨리 소모한다, 예, 비축되어 있는 입자를 전부 다 개방해서 빠르게 소모해서 더 기체 성능을 끌어올린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페널티를 없앴다고는 하지만 이 트랜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버로드, 예, 오버히트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페널티를 없앴다고 하더라도 연속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지인 입자에 고갈될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또 다른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기체 성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극중에서는 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에 아마 기체 자체에도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약간 이러한 요소도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요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예 주드0912님, 네, 시즌2 마지막 전투가 벌어질 즈음에 더블라이저가 엄청난 양의 입자를 만들어내는데 이거에 대한 설정이 무엇이냐, 네, 트랜잠 버스트라고 하는 거죠. 네. 순수정 이노베이터가 탑승하는 것으로 이 시스템이 발동이 가능하고요. 순도 높은 지인 입자를 전장에 넓게 방출을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노베이터의 내양자파를 교란한다는 하거나 뭐 모비스트를 밀쳐내는 물리적 작용도 가능해지고요. 이 지역 내에 있던 사람들이 내양자파로 의사전달도 가능해집니다. 또 나왔던 효과 중에서는 이제 타 유사 입자, 지인 입자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또 거기에 회복이 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트랜잠 버스트,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 유튜브의 연하님, 예, 극장판 보고 생각난 건데 마지막 전투 후에 평화가 찾아왔는데 어째서 솔레스타빙은 기체 개발을 계속했느냐, 그리고 엘스와 마지막 전투 후 해산이 됐느냐. 요거 같은 경우엔 이후에 만든 기차란다면 극장판에 나왔던 기체들 예를 들어야 되겠죠. 퀀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따지고 보면 이제 전투용 기체가 아닙니다. 이건 이유리아 시렌베르그 계획에 따른 다가올 대화에 대비해서 만든 기체고요. 예, 다만 전투력이 좀 먼치킨스러워서 그랬을 뿐이지, 예, 원래라면 이제 전투용 목적이 아닌 대화를 위한 기체였고요. 이후로 이제 이어서 다른 질문하고 같이 한다면, 극장판 시점에서 이제 원래 평화가 오긴 왔습니다만 전쟁 억지력이 될 수 있도록 솔레타빙 자체가 비밀리에 계속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 사태 이후에도 이제 해산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계속 활동을 했다라는 외전 자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모여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이트의 크레이지님의 질문. 사이트 로고 옆에 왜 엑시아의 머리냐? 네, 회사원분들이 엑시아를 좋아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요 시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초기에는 이제 퍼스트 건담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건담 헤드를 놓고 무엇을 할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일단 엑시아를 골랐던 이유가 머리가 상당히 세련되게 생겼고요. 퍼스트 건담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또 더블오 시리즈 특히 이런 것들이 기체의 또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엑시아 머리를 로고로 채택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사이트에 아버지에게 맞은 적 없음님. 네, 화이트 스노우가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화이트 스노우가 아니라 스노우 화이트를 물어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스노우 화이트를 물어보셨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고 말씀을 드리자면, 신기동 전기 건담 윙 프로즌 티어드롭에 등장하는 모빌슈트 이름입니다. 냉동숨에서 태어났던 이 히로 유이가 탑승하는 건담이고요. 이제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상세한 디자인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카토키 디자이너인 카토키 하지메씨가 이 후드를 뒤집어 씌워놓은 것은 디자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시 이제 나왔을 때 열심히 작업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나온 게 없죠. 이제 책 표지로도 뭐 이런 식으로밖에 등장을 한 게 없습니다. 예, 솔직히 저 도대체 저 천쪼가리 안에 무슨 디자인이 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기체 스노우 화이트 라고 기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사이트의 지원 건담 1호기님. 페이트 그레이스의 부모가 이제 2세대 건담 마이스터였다고 하는데 무슨 건담을 탔느냐? 일단 뭐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기셨는가부터 한번 잠깐 본다 그러면, 페이트의 아버지 루이도 레조난스, 그리고 어머니가 마레네 블라디. 일단 외모는 이렇게 생겼고, 이 두 사람은 아스트레아의 테스트 파일럿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 기체는 이제 아스트레아가 되겠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저희 사이트에 건담덕 고세천하님의 질문. BJ 관련된 질문을 쭉 올려주셨는데, BJ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자신이 방송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컨텐츠를 다룰 것인가, 그리고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겠죠?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실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보완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시면 BJ로서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게 그렇게 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입은 얼마 정도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항상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민감한 질문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뭐 공개된 자료가 있긴 하니까 그것을 기준적으로 말씀드려 한다면 지금 한참 유명한 뭐 대도서관님이라던가 뭐 그런 분들은 유튜브 광고 수입으로 월 한 3천씩 버신다는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었죠. 예, 그건 이제 그 정도의 성장했을 때 이야기고요. 예, 그 외적으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꾸님이 돈 투자하는 거 아는데 어떻게 작꾸님을 만나고 건담 올리가 만들었나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하기 전에 뭐 간단한 지인 관계로 있었고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됐던 거는 이제 작꾸님이 이러한 것을 하고 싶어졌던 꿈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뛰어드신 거고요. 이 사업하고 계셨기에 저는 여기에 참가를 한 거고요. 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 사이트의 롱기누스의 창님의 질문. MG 강을 보면 마크의 피규어가 뭔가를 들고 있는데 도자기라고 하시더군요. 그게 정확히 무엇이냐? 좀 사진이 좀 작은데 찍어놓은 게 없어서 일단 달록내꺼 잠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마쿠베 피규어가 뭔가를 들고 있죠. 예, 요거 마쿠베가 캐릭터가 그 마쿠베랑 캐릭터가 이제 골동품 수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송시대 항아리를 여러 점 갖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게 극 중에서 나왔던 항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지막 지금 흐릿하게 찍혀갖고 잘 보이지가 않는데 그 들고 있는 거랑 비슷한 항아리 형태 형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맨 마쿠베가 죽기 전에 이 항아리를 키시리아님께 드려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항아리입니다. 한마디로 북송시대 항아리 골동품, 그것에 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빔사벨에 관한 이야기. 사벨에 스위치가 있어서 매니플레이터를 누르는 것이냐 아니면 뽑으면 바로 나오는 것이냐. 빔사벨에 관해서는 정보가 좀 약간 좀 판이하게 나뉍니다. 빔사벨 자체에 이제 에너지 캡이 달려있어서
딤섬 자체 에너지로 가동한다라는 이야기도 존재를 하고요. 공파에 쏟아 나왔던 방식으로는 이제 빔삽의 손잡이 부분과 손바닥에 있는 커넥터가 연결이 돼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으로 이게 묘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어느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리즈마다 약간 설정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손바닥에 이제 커넥터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과 자체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식 두 가지가 존재를 할 것 같고, 키고 끄는 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는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냐 안 하냐로 가동이 가능할 것 같고, 자체 에너지 케이블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제 스위치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이런 두 가지 방식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별로 나온 게 없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드의 마가노이 쿠타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날개를 적에게 접촉시키는 것으로 에너지를 흡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접촉시켜서 그쪽에 이제 그 미라주 콜로이드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질문이 꼽아서 흡수하나요? 갖다 대나요? 라고 하시라고 대체 뭔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날개를 접촉시킨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 사이트의 트위스타님의 질문. 스트라이크 건담과 이폰스 건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뭐 차이점만 관해서 조목조목 한번 따져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스트라이크는 지구연합에서 개발을 했고요. 임펄스는 자프트에서 만들었고요. 장갑이 스트라이크는 PS 장갑으로 되어 있고, 페이지 시프트, 그리고 이제 임펄스는 VPS, 베리어블 페이지 시프트, 그 상황에 따라서 전력을 바꿔갖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갑으로 되어 있고, 차이점 중에 하나는 또 임펄스에는 이제 코어 파이터 시스템에 분리가 가능하죠. 그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스트라이크에는 그런 게 없고, 동력원에 관해서도 스트라이크는 이제 초창기 GAT 시리즈가 흔히 말하는 배터리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임펄스는 이제 듀트리온 시스템이 있어서 듀트리온 빔으로 충전도 가능하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겠고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시스템으로서 이제 스트라이크가 스트라이커 팩 시스템을 채용을 했고, 이제 임펄스는 솔직히 내용물은 거기서 거긴데 이제 실루엣 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뭐 요정도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이제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파고 치면 그럴 것 같아 더 많이 있겠는데, 주요하게 할 수 있는 차이점만 요정도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번 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답변을 드렸고요. 비건 건담이 아닌 쪽에 대한 질문도 좀 몇 가지가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쪽은 제가 좀 준비하기에 좀 까다로운 관계가 있는 관계로 일단은 좀 뺐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건담 쪽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건담홀릭 유튜브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들의 질문 모아서 또 답변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